서해 푸른 바닥. 여기 특별한 주인공이 계십니다. 물살을 가리며 놀라운 균형 감각을 보여주고 있는 이분. 올해 65 김선규 어르신입니다. 곧은 체형에 근육도 탄탄하십니다. 패러글라이딩을 제일 처음에 했고요. 윈드서핑도 좀 했고. 아, 좀 많이 했네요. 패러글라이딩부터 카이트보딩, 윈드서핑까지 체력의 한계에 도전하는 스포츠들을 즐기신다는데요. 특히 이 카이트보딩은 거친 바닷바람에 맞서 균형을 유지해야 하기 때문에 근육의 힘은 필수라고 합니다. 균형감각, 바람의 방향, 지금 바람이 어디서 부는가를 아는 게 굉장히 힘들어요. 내가 진짜 이걸 탈 때는 앞에서 바람이 부는 게 아니라 내 등 뒤에서 바람이 불기 때문에 좀 힘들어요. 일단은 가장 좋은 점이 무동력, 친환경, 바람을 이용해서 전혀 공해를 느끼지 않고 배출하지 않고 한다는 거. 근력은 이제 하체, 땡기 하니까 팔, 복근. 이거 타고 나면 굉장히 여기 복근이 아파요. 이게 운동이 된다는 얘기죠. 우리가 일반적으로 나이가 들면 근육이 계속 감소하고 그렇게 되면은 우리가 결국에는 누워서 지낼 수밖에 없어요. 우리 인간이 활동을 하고 에너지를 소비하기 위해서는 근육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근육을 지키는 방법은 바로 근력 운동이겠죠. 건강한 근력을 통해 나이를 잊고 사는 김선규 어르신. 이거는 계속 육체적인 운동이 필요하잖아요. 또 바람 자체가 좋잖아요. 바람만 불면 바람 따라가는 인생. 바람 따라가는 인생 정말 부럽습니다.